집에 가는 길까지 제가 좋아하는 시경 오빠의 노래를 불러주는 로맨틱까지. 그 포스트잇에 나도 좋아해 이렇게 써가지고 이라고 이렇게 쫙 주고. 김필의 Stay With 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필디 인사드립니다. 정말 요즘 원래 봄에 바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쁜지 티는 나지 않지만 백조가 헤엄칠 때 아주 우아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밑에 엄청 허둥지둥 그렇게 한다는 거. 네, 오늘 화사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좀 저랑 안 어울리지만 오늘 이렇게 또 무섭게 너무 깡패처럼 옷을 입고 왔는데 꽃 이름은요 알스트로메리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 꽃은 꽃말이 만남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꽃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편 만남에 관한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저희가 필라이트 했었는데 그거는 좀 쉬어갈 예정입니다. 3화 동안. 자, 첫 번째 코너 시작이라는 제목의 코너입니다.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엠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수업날이자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언니한테 소개팅을 받았고 그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시험도 끝났고 심심한데 받아보자 하고 받은 소개팅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첫 만남을 가지기로 했는데 신도림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봐도 군인인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은 엄청 센 편인데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강아지 같은 모습이 반전 모습이어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아주 좋지 않은데도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다음날 다리가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지만 그분이 현재 제 남자친구이고 저랑 그 친구는 신도림역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풋풋함이 생각나서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제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필디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연 잘 만나봤고요. 뭐 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부럽네요. 전 매니저랑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작년에 우리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야, 벌써 꽃이 많이 폈구나 이러면서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우리나라 벚꽃이 이렇게 많았었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갖다 심었죠 형?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이러면서 왔습니다. 되게 남자 둘이서 멋 하나도 없이 무드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왔어요. 풋풋하고 아주 흐뭇해지는 사연 만났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영리님이 보내주신 또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디님. 저는 수년간 필디님을 좋아하고 있는 영리라고 합니다. 제 고등학교 첫사랑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전 중학교 때 자신감이 전혀 없고 사춘기 때 남자는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던 제가 학교에서 잘생긴 존재로 이미 유명하신 분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17살 때였는데요. 그분은 급식을 다 먹으면 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배드민턴 치는 것을 늘 구경하고 그렇게 음침하게 마치 제 복장 같네요. 그분을 1년 넘게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짝사랑하던 게 1년이 넘어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고3이면 이제 수능 보자마자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을 텐데 어서 고백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굉장히 제가 필이 꽂혀서 제 1년 N개월간의 짝사랑을 고백할 준비를 했습니다. 쪽지에 제 마음을 적고 초코우유에 붙여 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귀엽네. 급식실에서 한 10명이 단체로 밥을 먹던 그 오빠를 툭툭 치며 우유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에게 답변으로 초코파이를 줬는데 제가 그 초코파이를 2년간 얼려서 박제했습니다. 그분과 2년 넘는 기간 교제를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생 때 서로 고민을 나누며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항상 이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그렇게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사랑은 필디님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영리님 사연 잘 만나봤습니다. 귀엽네. 예, 또 그때 나이가 아니면은 못해볼 법한 어떤 사랑 이야기다, 그죠? 간식을 그 포스트잇에 나도 좋아해 이렇게 써가지고 이라고 이렇게 쫙 주고. 아, 뭐 저야 성격이 그렇지 못하지만 예, 좋네요. 뭐라 그럴까 추억거리
이다 확실한. 네. 잘 만남을 마무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거겠죠. 다들 이런 경험이 있죠? 기억도 안 나지만 저는.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카라멜 마키아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필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필서구십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썸에서 연애로 발전 못하고 끝나는 관계가 종종 있기 마련이죠. 저 또한 20대 대학생 시절 교수님의 제안으로 붉은 낭만을 가진 철없던 신인 아이돌 그룹의 스타일리스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오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제가 무척 안쓰러워 보였는지 퇴근길에 항상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고 집에 가는 길까지 제가 좋아하는 시경 오빠의 노래를 불러주는 로맨틱까지. 두 가지 포인트에 꽂히는데요. 왜 하필 시경이 형 노래를 들었을까와 장난이고요. 좋죠. 그럴만해. 그리고 그 퇴근길에 전화로 안부 물어봐주고 너무 네, 좋네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거의 함께 이동하며 서로에게 나름 애틋했던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매일 통화로 안부를 묻던 저와 그분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차츰 서로에게 소원해지고 그렇게 점점 서로에게 잊혀갔어요. 아마 각자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일 때문에 그렇겠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던 그 친구에게 수임이 사연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20대 풋풋한 시절에 만난 너, 나에게 넌 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였고 이 치열한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때 참 고마웠어.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크, 멋있는 분이야. 팬분들이 멋있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향한 덕질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었는데 지금은 필소국과 함께 걷고 있네요. 오래 머무르고 함께하고 싶은 필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올봄 소중한 얼굴 자주 보여주세요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썸을 좀 진하게 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시경이 형 노래를 남자분이 막 전화로 불러줄 정도면은 그래도 그 만났던 분한테 고마웠다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멋진 팬분이 제 팬이어서 저도 너무 다행이고 만남에 대한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필모그래피와 남자친구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필모그래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예쁘고 건강하게 재회할 수 있겠죠?